B-17 플라잉 포트리스 산대가 분노한 17대의 공격기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사상 가장 격렬한 공중 대결 가운데 하나가 펼쳐진다. 1943년 6월 16일 한 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솔로몬 군도의 루번빌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월드 666이라는 이름의 이 사발기 육군 폭격기는 전투기의 호위도 없이 단독으로 비행 중이었다. 이 폭격기는 이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는 교전을 벌이게 된다. 파일럿 제이 지모와 그의 승무원들은 연합군의 침공 지도 작성을 위해 부건빌과 북하섬에 대한 정밀 사진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9명의 승무원들은 자원해서 이 특별하고 위험한 임무에 나섰다. B-17은 적의 영공인 북하섬 위로 날아갔다. 일본군 전투기 17대가 앞다투어 B-17을 공격하러 들어왔다. 당시 상황을 입상하는 제이 지모의 육성이다. I should have just spoke out and headed for home and the helm with the mapping. But having been in the infantry and knowing that they're scheduled to go in November 1st on a landing, the importance of doing the mapping hit me. They knew that those Zeros were going to catch up if they did the whole mission. I'm sure Zimmer knew that. 제이 지모는 용적으로 비행을 계속하며 마치 자살처럼 보이는 위험한 임무를 끝마치는 데 전념했다. 제로가 접근해오자 기내에는 긴장이 높아졌다. I'd say 30 seconds or 45 seconds before we completed our mission. Well, they were up there after us. And it was hell. 일본의 전투기들은 이 미군 폭격기들을 내어쓰고 기관총의 사거리 밖에 위치해 협공을 펼쳤다. 이제 벌어질 전투는 완전히 악몽이었다. 대형 폭격기 한 대가 17대의 전투기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월드 666의 이야기는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43 폭격비행단 작전기지인 뉴기니 포트 모레비스에서 시작된다. 규율이 부족하다는 평판 때문에 제이 지모와 그의 대원들은 새로운 B-17의 대기명단 맨 아래에 적혀있었다. 지모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다. The photographer from the 8th squadron said, I know where there's an old airplane. Nobody will fly it anymore because every time it goes out it gets shot to hell. 부서진 포트리스는 이제 폐품으로 쓰일 운명이었다. 지모의 대원들은 이 비행기를 수리해 666이란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로 견인해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구멍을 메우고 개조했다. 일반 B-17E 폭격기는 3,600kg의 폭탄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발기다. 13정의 기관총이 비행기 전체에 걸쳐 장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이 지모와 그의 대원들은 더 많은 화력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할 비행이었다. 지모의 대원들은 포트리스의 기관총을 추가했다. 측면 총주화는 쌍발 59경으로 전환했다. 폭격수의 바로 턱 밑에 59경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수에도 고정 기총을 설치해 제이 지모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월드 666에는 19개의 기총이 설치됐다. 일반 B-17기보다 6개나 더 많았다. 태평양전에서 가장 중무장된 폭격기였다. 이제 도저히 승산이 없는 17대1의 상황을 맞은 지모의 대원들은 더욱 기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최대의 제로가 대형을 이탈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들은 10시, 12시, 2시 방향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폭격기의 방어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월드 666은 앞쪽에도 추가로 화력을 배치시켰다. 제로가 배면 비행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래야 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 제이 지모는 앞으로 달려드는 공격기를 향해 기수에 장착된 기관총을 발사했다. 몇 발이 제로를 두들겼다. 연료탱크에 불이 붙고 비행기가 추락했다. 파일럿의 기관총 아래에선 폭격수 조 사노스키가 다른 공격기와 맞서고 있었다. 쉬지 않고 퍼부은 끝에 결국 두 번째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적들은 초반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승리의 쾌감은 이제 곧 공포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제로에서 발포된 폭발적인 20mm 기관포가 조종실과 기체에 충격을 주었다. They shot out my window, but everything came in on Jay's side, and he got hell. 파일럿의 좌석에선 화편이 지머의 다리와 팔, 손목에 상처를 냈다. 기수에선 부서진 유리와 금속이 조 사노스키의 복부에 박혔다. After Sanowski got hit, he was dying. He started to crawl back to the nose. The navigator checked to see him and kind of stopped him and said, Are you okay? Sanowski just kept crawling up to his gun. Meanwhile, there were still many other Japanese fighters to deal with, and they set in to for the final kill. 일본 전투기 무리가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이번엔 12시 방향에서 쌍발 엔진의 KI-46 다이나가 정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장갑이 얇은 이 비행기는 정찰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공격기는 아니었다. 조 사노스키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기관총을 잡고 최후의 방아쇠를 당겼다. Sarnowski saw it, shot it down. And then shortly thereafter collapsed on the gun. 회원들은 스킵해오는 제로와 계속 싸움을 벌였다. 주중석에선 제이 지머의 파편 박힌 손목에서 계속해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주중간을 적셨다.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B-17의 방향타 조종 계통은 부서졌고 위압 계통도 총에 맞았으며 전방 사수의 기관총은 사용 불능인 데다 무엇보다 최악은 산소 계통의 고장이었다. 현재 7,500m 고도에선 숨을 쉴 공기가 희박했다. 지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I rolled the airplane over and stuck the nose straight down. I figured we better get the hell out of here. 올드 666은 40초당 5km씩 하강했다. 그리고 고도 2,400m에서 수평을 회복했고 이제 산소장치가 없이도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남은 14대의 전투기들은 상처 입은 폭격기를 손쉽게 따라잡았다. 앞으로 날아가 다시 한번 정면 공격을 가하려고 했다. 지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최대한 작은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 기지로 날아가야 했다. 그는 방어적인 지그재그 비행술을 펼쳤다. 지머는 적기가 정면에서 접근하도록 진로를 날카롭게 전환시키며 적기들에게 공격당할 순간을 짧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공중전이 1분 남짓 펼쳐지는 것에 비해 제이 지머와 올드 666은 무려 45분 동안이나 일본 전투기들의 끝없는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지머의 팔과 다리는 찢어졌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 조종관을 잡고 거대한 B-17을 움직이려 했다. 이 공중전에서 연료를 거의 다 소비하자 일본 전투기들은 곧 귀환해야만 했다. 이들은 플라잉 포트리스에 대한 호위 공격을 풀고 이탈에 돌아갔다. 지머는 폭격기의 주종관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부상을 입지 않은 대원들에게 넘겨줬다. 올드 666은 힘들게 비행해 뉴기니의 도바드라 아군기지로 돌아갔다. 지모와 그의 승무원들은 B-17 폭격기 한 대로 17대의 적 전투기와 싸우고 또 지도작성 임무를 완수했다. 의료진과 지상위원들이 비행기로 몰려들었다. 폭격수 조 사노스키는 전사했다. 그들은 제이 지머도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We told them to get Jay first. And somebody said he's gone. Well, it's too weak to respond to that. I wanted to lift my head and tell him he's bullshit. 놀랍게도 지머는 살아남았다.
187개의 총탄과 5개의 포탄이 올드 666에 바뀌었고 승무원 9명 중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거의 불가능한 승산을 견뎌낸 대가로 지머에겐 명예훈장이 수여됐다.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총을 잡으러 돌아갔던 조 사노스키에게도 역시 사후 명예훈장이 주소됐다. 남은 대원들 중 7명에게도 청동 무공 십자훈장이 수여됐다. 이 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빛나는 임무였다. 17 플라잉 포트리스 한 대가 분노한 17대의 공격기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사상 가장 격렬한 공중 대결 가운데 하나가 펼쳐진다. 1943년 6월 16일 한 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솔로몬 군도의 루번빌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월드 666이라는 이름의 이 사발기 육군 폭격기는 전투기의 호위도 없이 단독으로 비행 중이었다. 이 폭격기는 이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는 교전을 벌이게 된다. They knew that those Zeros were going to catch up if they did the whole mission. I'm sure Zimmer knew that. 제이지머는 영웅적으로 비행을 계속하며 마치 자살처럼 보이는 위험한 임무를 끝마치는 데 전념했다. 제로가 접근해오자 기내에는 긴장이 높아졌다. I'd say 30 seconds or 45 seconds before we completed our mission. Well, they were up there after us. And it was hell. 일본의 전투기들은 이 미군 폭격기들을 내어쏘고 기관총의 사거리 밖에 위치해 협공을 펼쳤다. 이제 벌어질 전투는 완전히 악몽이었다. 대형 폭격기 한 대가 17대 일반 B-17E 폭격기는 3,600kg의 폭탄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발기다. 13정의 기관총이 비행기 전체에 걸쳐 장착돼 있었다. 하지만 제이지머와 그의 대원들은 더 많은 화력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할 비행이었다. 지머의 대원들은 포트리스의 기관총을 추가했다. 측면 총좌는 쌍발 59경으로 전환했다. 폭격수의 바로 턱 밑에 59경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수에도 고정 기총을 설치해 제이지머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월드 666에는 19개의 기총이 설치됐다. 일반 B-17기보다 6개나 더 많았다. 태평양전에서 가장 중무장된 폭격기였다. 파일럿 제이지머와 그의 승무원들은 연합군의 침공 지도 작성을 위해 부건빌과 북하섬에 대한 정밀 사진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9명의 승무원들은 자원해서 이 특별하고 위험한 임무에 나섰다. B-17은 적의 영공인 북하섬 위로 날아갔다. 일본군 전투기 17대가 앞다투어 B-17을 공격하러 들어왔다. 당시 상황을 입상하는 제이지머의 육성이다. I should have just spoke and headed for home. And the hell with the mapping. But having been in the infantry and knowing that they're scheduled to go in November 1st on a landing, the importance of doing the mapping hit me. 이 전투기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월드 666의 이야기는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43 폭격비행단 작전기지인 뉴기니 포트 모레비스에서 시작된다. 규율이 부족하다는 평판 때문에 제이지모와 그의 대원들은 새로운 B-17의 대기명단 맨 아래에 적혀있었다. 지머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다. The photographer from the 8th Squadron said, I know where there's an old airplane. Nobody will fly it anymore because every time it goes out, it gets shot to hell. 부서진 포트리스는 이제 폐품으로 쓰일 운명이었다. 지머의 대원들은 이 비행기를 수리해 666이란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로 견인해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구멍을 메우고 개조했다.